그러니까 이 사람 몸에 기대서 사는 원래도 있지만 인간도 이렇게 기생, 생명도 이 나무에 뭐가 붙어 있어요. 버러지들이 붙어 살죠. 농약을 주서 죽이지만 기생을 하는 생물이 세상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생과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래에서 나는 거 이걸 난생이라고 해요. 그래야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걸 태생이야. 태생. 태생. 태에서 나온다. 우리 동물들은 전부 태에서 나오는데 이 미생물은 전부 살아가는 방법이 기생이라. 기생. 난생. 그래서 이 사생이 하나가 뭐예요? 김고모님? 예. 하나가 뭐예요? 태생. 요 사생, 저 불교에서 사생은 이 사생에는 기생은 안 들어가요. 이거는 인간이 사는 방법에 기생이나 난 기생이 들어가지. 불교에서는 사생에 뭐가 들어가? 환생. 환생이 아니고 화생이 들어가. 화생. 네? 그 다음에 또 불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응? 섭생이 있단 말이에요. 섭생. 섭생. 이거는 섭생은 뭐 하는 놈들이냐면은 이 섭생은 전부 미생물이야. 이 화생은 뭐예요? 전부 애벌레, 나비. 애벌레가 처음에 알이 됐다가 다시 애벌레 됐다가 뭐가 돼요? 나비가 되죠? 나비, 나방이나 막 이런 게 나비가 되잖아. 그러면 알, 애벌레, 나비가 되니까 세 번 태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난생하고 또 달라. 알에서 태어나는 건 닭. 이 조류들. 그래, 그래요. 도마뱀 이런 건 알에서 나, 거북이 이런 건 알에서 나는데 얘네들은 알에서 나도 몸이 3단계를 거쳐. 애벌레로 한참 있다가 매미가 땅속에 막 분배기로 있다가 나중에 매미가 돼가지고 잠깐 살다가 죽어. 그럼 그건 매미가 곤충이냐. 말하자면 이 화생이라. 섭생, 태생, 인간, 동물. 이게 불교에서 사생인데 사람이 사는 방법을 따질 때는 기생이 들어가. 사람이 사는 사람이 남한테 기대 사는 사람이 있다. 기생 반대가 뭐예요? 거기? 자생이. 자생이란 말이야. 이 기생 반대는 자기가 스스로 사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한테 기대가 사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 갈수록 기생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김고모님 나이나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은 전부 자생한 사람들이야. 전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막 전쟁터에서 맨손으로 다 일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살아온 이 어른들이 지금 국가에서 대우를 잘 해주냐?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많아. 뭐 형제를, 몇 형제를 공부시키고 자식을 10명을 공부시키고 그냥 부모님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늙어서는 재산이 10원도 없는 거야. 나중에는 자기가 오갈 데가 없어요. 뭐 애 시집 보내고 나니까 현금 있는 거 다 나가버리고 뭐 이래버리고 나중에는 아니 자식들은 다 시집 장가갔는데 아버지가 자꾸 손 벌리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나중에는 뭐 형제들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형제 공부 다 시켰어. 월급 받아가. 자식들 공부 다 시켰어. 다 했는데 내 통장에는 돈이 없다. 그게 전부 자생한 사람들이 지금 순환을 겪는 시대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머리에 꽂아야 돼. 그래 안 그래? 아이 노인들한테 20만원 준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줘야 되는 거야. 노인 복지를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돼. 돌아가고 나면 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그 사람들 자생한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나중에 이제 내가 노인 복지하겠다 이러면 되겠냐고. 응? 막 면접시험 갔는데 면접관 앞에 가서 오늘 애들 전화 많이 왔어. 아니 필기시험만 붙었는데 총장님 면접을 앞두고 불안해 죽겠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보냐. 간단하다. 면접하는 사람을 5살 이상으로 보지 마라. 그게 5살 이상이라는 건 어린애다. 면접관도 언젠가 그냥 순수하면 그냥 통한다. 그럼 면접관을 40살이다 30살이다 이렇게 보지 마라. 그럼 불안하다 괜히. 그러니까 어린애 저 사람은 옛날에 어린애였을 거야. 이러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 그럼 거기서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우리 아버지 대 우리 어머니 대하듯이 너가 어머니 대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도 너를 아주 좋게 볼 거다. 그리고 대답 빨리 하고 질문하면 답이 되든 안 되든 답이 빨리 나가야 돼. 시원시원해야 돼.
모르면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순수하게 엄마가 질문할 때 모르면 모르듯이 꼭 다섯 살짜리 애하고 대화 드시하고 어머니하고 대화 드세요.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다. 애들이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안해 마음이. 절대 그건 사람이 아니다. 다섯 살짜리 어린 애기야. 왜냐? 그 사람이 어릴 때로 파고 들어가라. 그 소리야. 그래서 내가 아 이때는 좀 박수를 쳐야 되겠다. 이런 박수를 쳐야 우리 김고문님 코가 삐뚤어지는 거는 조 교수님 말씀했지만 코가 이렇게 약간 삐뚤이잖아. 예. 그럼 이거는 노조과야. 노조과. 몰라요. 알겠죠?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돼. 매사를 비판적으로 봐요. 사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긴 해. 그게 야당과야. 김고문님을 여당이 되면은 심심해서 못 있어요. 야당으로 가야 되는 거지 말이야. 김대중이가 여당과가 아니잖아. 그런데 코가 발뜻한 사람들은 여당과가 아니야. 항상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나쁜 것도. 나쁜 사람들은 좋게 봐. 근데 코가 약간 빼딱한 사람은 사물을 언제나 네거티브하게 봐. 그게 타고난 거야. 그런 사람은 꼭 누가 중고로 때려서 코를 삐뚤어놔. 그거 또 그런 운명이 와요 또.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나 들어서 코를 약간 삐뚤어놓으면 그 사람은 네거티브한 사람이야. 그래서 네거티브한 행동을 머리에 넣고 있으면 누가 와서 코를 약간 삐뚤게 해줘. 근데 내가 좋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나는 노동자가 되질 않고 노동자에 가질 않아. 근데 긍정적인 애들 어디 가냐면 엔지 뭐야 이거 뭐에 가 있겠어요? 명의사님 생산 긍정적인 사람들은 주로 CEO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CEO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약간 뭐든지 이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항상 야당에 있어야 자기가 편하니까. 그래야 맨날 그 누구 시비 거는 그거를 좋아하니까 CEO 하라고도 안 해요. 자꾸 노동자로, 그 후손도 노동자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야. 내가 노동운동 하다가 발로 차있죠. 발로 차있죠. 그게 그런 길을 자꾸 가게 되니까.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이 오는 쪽을 자꾸 택해요. 그럼 누가 와서 때리게 돼 있어. 그럼 그게 흐트러져. 그게 자기가 그 길을 만들어 간다니까, 자기 인사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아까 조 교수님이 사람 얼굴을 못 봤는데, 얼굴은 100%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거 다, 펜 다시 쓰세요. 얼굴을 100% 바꿀 수 있는데, 상상 임신하듯이. 그냥 임신 안 하는데도 임신하고 싶어서 한잠하면은 배가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내가 저렇게 얼굴이 작아지고 싶다. 계속 거기에 미쳐버리면 얼굴이 작아져 버려요. 예. 상상 임신하듯이. 허경영이를 자꾸 바라보고 부르면 허경영이에 닮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바꾸려고 공부하는 거야. 최종 목표는 인생을 바꾸는 거지만 얼굴도 바꾸면 좋잖아. 자꾸 바꾸는지 바꾸지는. 그리고 우리 얼굴 인상학 강의를 들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자꾸 좋은 걸 지향하잖아. 코가 삐뚤어지면 안 좋다. 그런데 삼성의 이근희 아들 이재룡이 코를 보면 그 코를 잘 보세요. 그게 재벌 코야. 돈이 흔들리는 코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 것을 얼굴에 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 나는 그런 걸 우리는 잘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이렇게 얼굴 보면 이미 그게 중요한 부분을 정해져 있어. 중요한 부분은 그 코 전체는 코는 뼈는 올릴 수 있는데 콧밥을 몽땅 그렇게 담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 그래. 뼈는 올릴 수 있지. 그런 부분은 수정하기가 좀 어려워. 이게 지가 그 얼굴을 고쳐서 최고 재벌이 되었다 이건 아무리 입력해도 최고 재벌에 가기는 어렵다 이 말이야. 얼굴형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으나 코끝머리가 재운인데 옷머리는 바꾸기 어려워. 그러고 그래 뼈는 올릴 수 있어요. 그때 그 발로 찬 사람도 허씨요. 알려주는 사람도 허씨잖아. 허명합니다. 허명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기생보다는 자생이 좋고 이 자생의 세대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기생의 세대가 커고 있어. 아버지 어머니가 건물 만들어 놓은 거, 아버지 어머니가 집 아파트 구해 놓은 거, 그거 자식들이 다 가져가. 아까지 아버지 어머니들은 쫄딱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저 아파트 살고 있다. 그럼 그 집도 노리고 있어. 그 기생하는 애들이.
그럼 아버지 어머니 왜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빨리 돌아오면 그것도 빨리 저 형제끼리 나눠야 돼. 그걸 고난만 기다려요. 그래요. 기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집에 있는 여자만 기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너무 요새는 나약한 사람이 많아요. 기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40이 돼도 장가를 안 가고 엄마 아버지 품에 묻어서 밥을 먹고 있으니 물론 어른들이 직장을 많이 못 만들어 줬지만은 앞으로 우리는 젊은이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돼. 늙은 사람들을 과감하게 보호해야 돼. 왜? 알겠죠? 네. 근데 이거는 뭐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태생과 화생과 습생과 난생은 이렇게 태어날 때 자기의 업에 의해서 만약 여기서 죄를 많이 졌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태어날까? 제일 죄를 많이 진 사람 습생. 습생이 지옥이야.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 여기가 이 우주가 지구 자체가 천국과 지옥이 다 공존하는 별이라고. 여러분들은 저 가면은 지구가 수백 조가 있어. 그 조가 있는데 다 여기와 비슷해. 살아가는 게. 이런 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섭생을 절실해. 내가 누굴 너무 많이 미워하고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막 이러면 나중에 섭생으로 가. 해를 볼 수가 없어. 해를 보면 죽어요. 그러면 섭생에 미생물이 있어.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됐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카드 빚이다, 여러 가지 문제, 임대료다, 직원들 월급이다, 또 여러 가지 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라! 자녀들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녀들 유학이다, 군대다, 학업이다, 취직이다,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리도록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로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매매가 땅 매매나 집 매매가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들, 매매가 빨리 이루어져라! 송사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송사든 부동산 송사든 돈 문제 송사든 모든 송사 문제에 승리하라!